90개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오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근데 90개짜리는 안 먹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디쯤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다가 광석 90개가 어딨을까? 두 번째 필드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직전. 오 감사합니다. 와 그거 완전 정확한 위치까지. 오 고맙습니다. 역시 이스트 장인. 자 두 번째 필드 여긴데,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직전에 90개짜리 광석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얻으러 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기 왠지 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아프다. 아 맞다, 잠복도 좀 잡아야지. 지금 경험치가 거의 다 차있으니까, 아니 거의 다 차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빨리 오르니까 노가다를 해서 나쁠 건 없겠지. 여기가 이제 설마 여긴가? 아닌데? 자 여기가 딱 넘어가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단 말이죠. 설마 여기 떨어지나? 아 오오오 개꿀 개꿀. 오 원래 저런 데가 그 아무것도 안 깔려있긴 하지만 못 넘어가거든요. 내려가거나 막 그렇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그 장애물이 없다던가 힌트가 있는데, 야 이걸 못 보고 왔네. 자 라발광석 90개를 손에 넣었다. 근데 4개가 모자라요. 라발광석 4개만 어디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네 잡으면 광석은 안 주나? 광석 4개만 더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는데. 광석 4개. 아 역시 이스 장인. 광석 4개만 좀 4개. 잡목 잡아서는 광석이 안 나오나요 혹시? 지금 안 늘어나는 거 맞죠? 96개 그대로인데. 아 나 업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딱 한 개만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후반에서는 잡몹들이 광석을 준다. 아 동굴 안에? 아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건 제가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 못 먹은 것 같은데. 여기가 그 보스한테 가는 길이 아니고 갔다가 나온 거라서, 갔다가 그 퀘스트 하려고 나온 거라서 안에 있는 건 아마 죽은 게 아니고 죽었을 것 같은데. 잡몹 잡아서는 주는 애가 없나 진짜 하나도? 광석 좀 주세요 얘들아. 광석 좀 주세요. 아 안 주네. 왼쪽에 밤의 잎이 있었다고요? 진짜? 어디요? 설마 이거? 아니지. 왼쪽에? 설마 사카 없는 거 맞죠? 네 다섯 번째 필드의 오른쪽 길 쪽 가면은 라발 광석. 근데 아마 다른 거는 숨어있는 것들은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도 아닐 거고, 그 아까 비밀 통로에서 떨어지는 곳 거길 건데. 아 풀 색깔. 네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보스 잡은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슷하게 생긴 게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혼란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얘네를 노가다 할 겸 광석 혹시나 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을 잡고 있는데 광석은 안 주네. 광석은 안 주네. 네, 잎은 보스 다음에 하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잎은 아직 아닐 거고, 여기 가운데 떨어져서 템 먹었었고, 잡목 좀 잡고. 경험치 잘 오르니까 좋다. 그리고 저 얼음 뒤에 있었던 그 밤의 잎도 먹었고요. 얘가 좀 안 잡히더라고. 근데 아까 불 써보랬죠? 자, 스킬 중에 불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나와봐. 그러네. 어이, 내가 죽겠다, 근데. 불이 잘 들어가네, 확실히. 뭐야, 한번 쏘고 도망가는 거야? 너무 금방 도망가는데. 어이. 고맙습니다. 여기 오른쪽 안 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맞아. 여기 안 갔었어. 그러네. 자, 저거 잡는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딱 봐도 미끄러운, 아, 역시.
이거 설마 미끄러지다 죽는 거 아니겠지? 자, 라바강성 50개를 손에 넣었다. 그러네. 이것만 먹고 가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자, 이게 제가 유일하게 놓치고 온 거죠? 고맙습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놓치고 온 걸 다 챙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무기 업하러 가야지. 그리고 그 상점템 다 사면은 뭐 무슨 할인권 같은 거 주는 게 페르가나였나요? 나피시팀이었나요? 근데 잠깐만, 이 조금만 돈 더 모으면은 방패를 살 수 있는데 방어력 4, 이건 6. 업을 하는 게 좋을까? 칼을 업하는 게 좋을까? 장비를 사는 게 나을까? 업할 때 얼마 올라가지?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물이고. 아, 6에요? 아, 방주? 오케이. 재련하는데 이게 아마 공격력이 2가 올라갈 거예요. 옆에 써있네. 공 2가 올라가는데, 야, 이거 어쩔까? 그래도 역시 무기가 최고죠. 자, 어차피 강화하는데 이게 750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돈이 14,700원이잖아요. 이거 돈 조금 벌어가지고 하나만 사면 되겠네. 지금 안 그래도 경험치가 2,500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거 올리는 데는 아마 레벨이, 아니 그 저 돈을 다 모으는데 레벨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는 돈 살짝만 벌면 되겠네. 자, 아래 왼쪽 아래 14,747골드 있다고 써있으니까 이제 저거를 조금만 벌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돈 벌기 좋을까 근데? 웬일로 한번 안 맞았다. 자, 얘네 얼마씩 주지? 14,800. 금방 벌리네. 자, 여기서 돈을 살짝만 모아가지고 그 밴디드... 우와, 뭐야 이거. 내 돈을 뺏긴 거구나. 큰일 날 뻔했어. 저 뭐야? 야, 저 몬스터들은 건들면 안 되겠는데? 맞을 때 돈이 막 뺏기는 그런 몬스터가 있구나. 야, 저런 애가 있었어? 얘. 일정 확률로 돈을 뺐나봐요, 얘가. 깜짝 놀랐네. 자, 15,100. 거의 다 모였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마리만 더 잡으면은 제가 원하던 돈이 모입니다. 약간 도둑 같은 컨셉인가봐요, 제가. 도둑놈 같은. 자, 잡아주고 돈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 너무 아깝다. 자, 여기 한 바퀴 돌면은 끝나겠네. 다 모이겠네. 자, 15,600. 400원 남았습니다. 400원. 자, 얘네들 잡아주면은 이제 돈이 890원. 다 모였네. 110원 남았는데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끝납니다. 근데 레벨이 안 올랐네? 경험치 몇 남았지? 자, 돈은 다 모였어요 지금. 근데 경험치가 400 남았기 때문에, 자, 경험치 400 마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보스전 할 거 레벨 빵빵하게 올려가지고, 아, 부스트 한번 써보자. 근데 부스트 게이지가 이게 또 보스한테 써야, 지금 보스전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보스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애끼다가. 자, 지져주고. 네, 보스전 들어가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애도 이리 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잡게 안 나오네. 자, 레벨이 올랐죠? 이렇게 할 거 다 했고. 저건 본체가 죽어도 날라댕기네. 자, 할 거 다 했고요. 이제 이 돈으로 갑옷 사가지고 만발의 상태를 다 만들었으니까. 아, 보스전 들어가면 초기화돼요? 아, 그렇구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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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밴디 쉴드. 이 베일을 사고 싶긴 한데 그럴 돈은 차마 안 되니까 이렇게만 사고, 그 다음에 장비 봅시다. 칼 제대로 꼈죠? 이렇게 껴주고 이제 아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날라가서 엘덤 산맥 여기 중간. 근데 저 궁금한 게 투신의 부적이랑 막 그런 것들 장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패시브인지, 이거랑 이거 장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워프하면 사라지는구나 이게. 워프라면은 그 부서 게이지가 다 사라져버리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애쉬트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스전인데요.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지? 아 듀란이네. 설마 그 자결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리라곤. 게다가 제노스의 혼을 만나기까지. 어쨌든 뭐라 해도 살려둘 수 없지. 탐욕설은 세 자매의 가슴에 안겨서 맞이하는 최후도 좋겠지. 탐욕스러운 세 자매의 가슴에 안겨서 맞이하는 최후.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 후절적 미녀들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나와보면 하피. 실망. 매우 실망. 말은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자 얘네들 패턴 기억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송에서 다른 BJ가 이 페르가나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보스의 패턴은 제가 아이고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말렸네. 오 살짝 말렸어 이거. 아 공중에서도 맞네. 기억만 한다 그죠. 근데 뭐 기억하는 게 어디에요. 까먹는 것보단 낫지. 제가 이거를 그나마 좀 패턴 같은 걸 금방 익히는 이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딴 방송에서 보다 왔기 때문에. 패턴 기억이 잘 나요. 근데 파랭이를 지금 한 대도 안 때려가지고 좀 불안한데 이거? 파랭이 같은 경우 평타를 쳐야 돼요. 이런. 초록이는 풍, 그 다음에 빨강이는 불인데 파랑이는 평타라서 저게 좀 불안하네. 빨강이가 벌써 죽다니. 잠깐만 이런 곤란한데? 여기 있으면 안 닿겠지? 자 이게 이 보스가 누군가 죽으면은 그 스탯이 나머지 애들한테 분산되는 그런 식이라서 한 마리가 남으면 겁나 세져요. 패턴도 빠르고 세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 피를 딱 골고루 빼놓은 다음에 아이고 갔네. 어쨌든 골고루 빼놓은 다음에 한 번에 제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 한 마리 죽어가지고 패턴이 좀 더러워졌어. 자 빨리 날아가란 말이야. 설마 하드 이상에서는 두 마리 되면 안 합친다거나 막 그런 건가? 아, 두 마리가 되면 그 합치기를 안 쓰나봐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합체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합체라기보다는 세 마리가 올라갔다가 그거 하는 거. 아, 한 마리 남았다. 이러면 어떡해. 이거 보시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안 닿네. 개꿀. 자, 얘 피 거의 안 빼놨는데 이거 큰일이야. 아, 평타만 들어왔지 참. 야, 부스터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든다, 진짜. 진정해. 공중에서 풍 쓰는 동안 다 받았네. 저 모든 공격을 한 지점에서 다 받았네. 와. 자 다시. 잠깐만 내 피. 파랭이는 평타만, 그 다음에 초록이만 풍만 들어가고, 그 다음 빨갱이는 그 불만 들어가고, 각각 그 속성이 있어가지고 딴 건 안 먹혀요.
어, 아니 절로 빠졌네. 요번 거는 그래도 두 텀 뛰어도 저 빨간에 피가 남겠다. 요번에는 적절히 분배해서 8A도 잘 빼야겠다, 요번엔. 자, 올라가라. 올라가렴. 어, 또 빠졌고. 아우, 별로 못 쳤네. 자, 다음은 이제 파란 애를 한 두어 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 그 장비빨이 괜찮아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한 마리씩 죽여도 버틸만 하네요. 해보니까 원래는 되게 힘든데. 어, 나왔다. 얘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 애를 한번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타임이 좀 짧으네. 자, 다음에 아마 초록이랑 빨간이, 빨간 애가 둘 다 같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둘 잡고 파란 애랑 부스터 키고 맞짱 뜨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끝났네. 요게 마지막. 이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어, 패턴이 중간에도 바뀌네? 잠깐만, 꼬였어. 아니, 중간에 저렇게 패턴이 다른 게 나올 줄은. 어, 잠깐만, 여기. 오. 자, 부스터. 너 죽었어. 너 일로와. 맞짱. 맞짱 뜨자. 아오, 됐다. 이렇게 쉬운 거를. 아, 너무 오래 걸렸어. 파버 같은, 이렇게까지 힘을 쓸 수 있으리라군. 어쩌면 너라면. 자, 이렇게 지 할 말만 다 하고 갔습니다. 자, 역시 사람은,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3트라이죠. 3세판. 일단은 밤에 입 나머지 하나가 이 앞쪽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거 찾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밤에 입이 어디에 있을까? 자, 눈을 잘 뜨고 밤에 잎을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수는 두 번으로 족하죠. 3세판. 이런데 어딘가에 잎이 있을 거예요. 어, 오두막? 잠깐만, 여기까지 와버리면 안 되는데? 잎 따야 되는데 나? 어딨지? 이런데 없을라나? 여기 뭐 나무 뒤라던가. 자, 아직 밤의 잎을 못 구했는데 이 뭔가 다음 필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 어... 이전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일단 여기 들어와 볼게요. 어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이렇게 회전 마법으로 뚫고 들어와도 되나? 자, 강한 인상의 남자. 그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와 맑고 까만 눈동자. 역시 네가 아돌인 것이로군. 나의 이름은 베르할트. 뭐, 세상을 등진 듯한 남자다. 야, 자신의 소개를 세상을 등진 남자래. 아, 중2병이 조금... 너의 일은 독에게서 들었다. 그 녀석에게 용무가 있어서 온 건가? 아돌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노스의 전생에 관해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독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상 이상으로 접근한 상태인 것 같군. 괜찮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좋다. 어, 것만이라도 좋다면 이야기를 해주지. 어,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네가 에드가 존장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 말인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은 전부 진짜 있었던 일이다. 고대 시대 갈바란이라고 불리는 괴물이 바다에서 흘러들어와 페르가나 지방을 지배했었던 것. 그리고 제노스라는 이름의 전사가 갈바란을 무찔렀다는 것. 하지만 그 얘기는 그 뒤가 더 있다. 갈바란을 무찔렀던 때 제노스는 그 힘을 네 개로 나눠서 신의 도구라는 석상에 봉인했다. 말하자면 마왕 자체는 무찔렀지만 그것의 힘까지는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 후 제노스는 마왕의 힘을 봉인한 조각상을 페르가나의 각지에 숨기고 혹시 그 힘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후손들에게 관리하게 했다고 하네.
벌써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네가 손에 넣은 바로 그 조각상이 마왕의 힘을 봉인했던 신의 도구다. 그리고 무슨 원인인지 조각상에 봉인되었던 힘이 새어나오게 되어서 주위에 마가 발생되어 버렸고, 그것이 1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마물들의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도 맥과이어 백장의 목적도 거기에 있을 거다. 틀림없이 조각상의 힘을 이용해서 마물을 자유롭게 부리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겠지. 이 영봉 엘덤에도 반드시 조각상이 묻혀 있을 게다. 도기는 맥과이어 손에 들어가기 전에 조각상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산속 깊숙이 들어왔다. 너에게도 그럴 생각이 있다면 도기를 쫓아가는 게 좋겠지. 라고 하는데, 아 그거 말고 나 밤에 입 좀 어디 없으세요? 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약초 같은 걸 잘 캐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허. 네, 전에 건 내려야죠 이제. 밤에 여기 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시엘님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치만 전 죽지 않습니다. 뭐야 얘, 내려찍기였나 얘가? 야야야야야. 아 얘가 찍기? 오케이 기억남. 그리고 밤에 피 어딨남. 밤에 입. 네, 찾아봅시다. 왠지 근데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데 상자 보인다 이쪽에서. 저쪽에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다른 길에. 이쪽에서 옆으로인가? 아니구나. 그냥 평범히 올라오는 길이구나. 돈 좋아. 돈 챙기고. 이런 길이 있다는 거는? 아닌데? 저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위로 올라와서 저 끝에 있는 보물상자를 봐라. 뭐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 설마 여기서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닐 테지? 아닌데? 왜 저거를 굳이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자, 여기죠 아마. 딱. 아우, 안 돼! 여기 뭔가. 막 갈린다. 어우, 믹서기처럼 갈릴 뻔했어요. 찍기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구나 얘네. 야, 점프할 시간은 좀 줘야지. 나 피 31이야 잠깐만, 저 아래에 밤에 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큰일났네. 잠깐만, 보스는? 다행이다. 야,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나저나 저 위에는 왜 만들어 놓은 걸까? 자, 아마 이 안이었나요? 여기다. 밤의 잎을 손에 넣었다. 자, 드디어 밤의 잎을 4개를 얻었습니다. 이 팽이들은 일단 무시하고 올라와서 상자를 다시 챙기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레벨 올리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애들이 너무 싫어서. 여기구나. 됐다. 자, 카톨의 영수? 항아리 안 부셨죠,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네요. 죽어가지고. 자, 카톨의 영수 이거를 바로 먹겠습니다. 최대 HP가 늘어났죠. 근데 별로 안 늘어났네. 잘하면 저기 닿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자, 요 항아리 돈,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그냥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있는 땅인지 모르겠네. 저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걸 건데, 아마. 어쨌든 이렇게 밤의 잎을 다 먹었고요. 내부로 들어왔는데, 깜짝이야. 자, 밤의 잎 4개를 다 챙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무시하면서 세이브 포인트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죽을까봐 걱정인데. 딴 데서 녹아달아 주면 할까? 얘네가 아마 경험치를 많이 줬었나? 잘못 만든 걸 수도. 그럴까요 과연? 자, 지금 레벨이 3200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오르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가 갈림길이 좀 많았어요.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저는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 피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정령의 옷 같은 거. 어! 독이다. 포탄은 원래 무료예요. 그거는 그냥 팬사이트 더하시면은 막 널려 있습니다. 독이 아돌? 왜 네가 이런 곳에 있는 거냐? 아돌은 지금까지 경위를 설명했다.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군. 나도 사부에게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맥과이어보다도 빨리 조각상을 손에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보다시피 여기서 발이 묶여버렸지. 네, 저 사이트가 팬사이트예요. 여기까지 다 둘러보며 찾아왔으니 조각상이 있다면 확실히 이 앞에 있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 뛰어넘기엔 불가능한 거리니까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너나 불가능하지 나는 가능하단다. 근데 일단은 저 여기가 길이란 걸 알았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템을 한번 챙겨봅시다. 자, 꾸준히 노가다 해주고. 아, 주인공 무심. 구매 후에 팬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GOG판 전용도 있고. 오오오, 항아리. 오오오. 이게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길이 얼마나 멀지를 또 모르다 보니까 피를 낭비하다가는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망을 치면서 다녀야겠네요. 어, 여기 왜 이렇게 길대? 아, 설마 여기 그 돌 신발 있는 데인가? 어, 뭐야, 항아리만 딸랑 두. 어, 왜?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요. 윈도우 키를 잘못 눌렀는데. 자, 자, 산맥 중간. 어우, 당황해가지고 막 누르다가 윈도우 키를 잘못 눌렀어요. 아, 죽을 뻔했네. 자, 안 죽으면 되는 거죠, 뭐. 네, 아이, 꼼수라니. 죽을 때는, 어우, 죽는 것보단 돌아가는 게 낫죠. 아, 밤의 입, 오케이. 그러네, 퀘스트 보상 바꿔 와야겠다. 자, 이렇게 온 김에 퀘스트 보상을. 제가 사실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고, 아, 근데, 잠깐만, 이러면은, 항아리 부순 상태에서 돈은 못 먹고 탔으니까, 그 돈은 날라간 거 아닌가? 뭐, 생각해보니까, 어우, 두 조각인가 밖에 못 먹었을 건데, 아마? 어우, 그건 좀 아깝네. 자, 어쨌든 제가 무서워 도망친 게 아니고 사실 이 밤의 잎을 건넬라고 그래서 온 겁니다. 정말? 와, 고마워 아돌 형. 응,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고마워 형, 덕분에 이 녀석들 꼭 나을 거야. 맞다, 이거 내 보물인데 아돌 형에게 줄게. 카톨의 영수를 받았다. 비싼 거 주네요. 이게 만 원짜리입니다. 얼른 밤의 잎을 피카드들에게 먹여야지. 아돌 형 정말 고마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톨의 영수 라고 맥스 HP를 증가시키는 요런 아이템을 얻었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산맥에 있는 몬스터들이 너무 아프다는 건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노멀이어도 노멀 이하에서는 레벨이 좀 모자라도 저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왠지 난이도 차이인 것 같아요. 난이도 지렁인 줄 알았네. 여기까지 다 둘러보면 둘러보면서 찾아왔으니 조각상이 있다면 확실히 이 앞에 있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 뛰어넘기엔 불가능한 거리니까 라고 하는데 자, 나는 뛰어넘을 수 있지롱.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법 봤는데 아돌. 어쩔 수 없군.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먼저 이야기 좀 해주지. 어쨌든 조각상을 찾는 건 너에게 맡겨둬야겠다. 아, 맞다 아돌, 이걸 너에게 넘겨주지. 어, 저러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뭔지 몰라도 지령의 팔찌를 손에 넣었다. 자, 마법 공격, 마법 모으기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직접 써보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우연히 발견한 거다 라고 하는데 조각상 찾는 건 내게 맡기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놀겠다 선언을 했죠. 네, 지렁이 팔찌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 새로운 마법을 받았는데 이 노란 거죠? 이거. 요렇게 약간 대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게 있으면 얘네한테도 딜이 잘 들어가네. 175 들어가네. 아, 근데 모이지가 잘 안네. 이게 다른 마법들은 그 보석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모이는데 이거 안 모여 잘. 게이지가 자, 일단 잡던 거는 잡고 가고 싶은데 잡고 자, 요 위에 저건 뭐야? 그 벌레 뭐야? 몬스터인가? 뭐시여 저게? 몬스터네? 자, 어쨌든 여기 위에 딱 봐도 뭔가 중요한 게 있어 보이니까 왔습니다. 잡몹 잡고 먹을 거 먹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벽이 좀 갈라져 있는데 여기다가 몸통 박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난 이 길에 그냥 딸랑 보물상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몬스터가 있네? 그냥 보물상자만 딱 열고 얻고 나갈라 그랬는데 돈 많이 준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 아우, 딕이 안 맞아. 이래서 날아다니는 몬스터 극혐. 아, 오른쪽이 세이브. 아, 여기가 길인가 보네. 딱 봐도 길이네. 자, 여기는 딱 봐도 그 돌신발을 얻은 다음에 오는 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아프다, 야. 야, 여기 왜 이렇게 아파, 얘네? 잠깐만, 나 죽었어! 사람 살려! 자, 빨리!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아파, 저거. 진짜. 레벨 하나 올랐으니까. 그럭저럭 괜찮겠지 싶은 생각으로 다녔는데 1200. 자, 여기서 바로 맞춘 다음에 이게 또 가드 효과도 있으니까 이것만 썼으면 그냥 되는 건데 너무. 자, 이렇게 가드. 토파지를 손에 넣었다. 자, 이제 이것도 이 지령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모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크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문제는 윗길이 그 미끄러지는 맵이라서 아마 지금 상태로 안 될 건데 일단 부셔는 놓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위에 날아다니는 왕벌 얘가 경험치를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볼 때마다 웬만하면 좀 잡아주면서 가겠습니다. 돈은 먹고 자, 여기가 아마 못 갈 건데 지금. 못 가네. 지금 상태에선 너무 미끄러워서 신컨 아니면은 아마 못 갈 겁니다. 근데 잘하면 잘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자, 지 끼고 여기서 이제 신발 얻으러 가야 돼요. 신발. 이런 신발 얻으러 가야 합니다. 아마 왼쪽 끝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그죠? 이제 문짝 다 부셔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위 아닌 것 같아. 제 오래된 기억에 의하면은 아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험해. 여기네. 역시 나의 기억력. 돌 신발을 손에 넣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더 이상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죽을 일이 이제는 없을 겁니다. 자, 돌 신발. 그러고 보니까 이 정조대 요거 계속 끼고 있었네. 딱히 옵션도 여기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 노가다하기 좋다. 근데 맞을 때 아프다는 것만 빼면은. 자, 그리고 안 가본데 여기. 아니야 여기가 올라가는 걸 거고 아마 오른쪽에 그 항아리가 있을 거예요. 네, 아돌이 사실 히로인들을 항상 내버려 두는 이유가 항상 정주대를 차고 다니는 그 순결 유지자이기 때문에. 없네.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왔어요. 자, 괜히 왔어.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그 떨어진 장소 올라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 왜 이렇게 미끄럽니? 아우, 조종하기도 어렵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어디지? 자, 저 몬스터는 잡아야 제 맛. 얘가 경험치를 많이 줘요.